2021 사회목목클럽 챔피언 11라운드 결승전 구천 퓨처스 베이스볼 클럽 대 ICT그레스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쓰는 다리 야달꾸치입니다. 그렇지, 할 수 있어. 자, 퇴사! 티그리스의 선발 투수는 아트피처 초출 남현욱 선수, 포수는 한승희 선수입니다. 구천의 선두타자는 부산배어 출신 8부년 선출 이주영 선수입니다. 이야, 아웃에 기가 막힌 볼이 들어갑니다. 같은 볼을 밀어쳤는데 볼을 한번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 베이스 터치하여 원아웃입니다. 2번 송종문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큰 바운드를 점프하여 잡아 일루 송구. 아, 소년제 캐치를 해보려 했으나 다리가 좀 짧은 듯한 박규두 선수입니다. 70년 경기고 나풀 송계성 선수의 타석, 아웃 패스트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바깥쪽 체인지업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유격수 키를 넘기는 중간으로 1루에 진루하는 유상우 선수입니다. 75년 서울고 나풀 이병구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 커브를 받아쳐 이번에도 유격수 키를 넘기는 좌중 1타로 선취 타점을 올리는 이병구 선수입니다. 아웃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보고해 열릴 송구, 빨래줄 송구로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연속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깊게 맞은 볼, 중풀로 원아웃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자 부천의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점검합니다. 5번 박규두 선수의 타석,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미타점의 중간을 만드는 박규두 선수입니다. 검객같은 88연고대 선출 김경인 선수의 타석, 히트! 살짝 높은 볼을 받아쳐 좌선 2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김경민 선수입니다. 인코스 볼을 잡아당겼는데 3플로 투아웃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족구탁을 닮은 70년 경기군 앞을 송계성 선수로 교체하는 전팀입니다. 아웃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2회 초 신희석 선수의 타석, 커브볼을 받아쳤는데 비껴맞은 볼이 짧게 떨어지며 중안이 됩니다. 내높이 뜬 볼, 6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주자 뜹니다. 호수의 빠른 송구, 아우! 다칠 뻔했습니다.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낮은 볼을 걷어 올렸는데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배트 거리세요? 네. 2회 말 가두영 선수의 타석, 히트! 커브볼을 받아쳐 투수 옆을 지나는 날카로운 중간을 만드는 가두영 선수입니다. 아, 세 타자 연속 볼넷을 줘 밀어내기 1점을 주고 타자 무릎을 맞춰 밀어내기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무릎에 볼이 와도 피하지 않는 박규주 선수의 투지가 대단한데요. 6번 김경민 선수의 타석, 체인지업을 받아쳤는데 유격수가 잡아 베이스를 밟고 올리 송구. 이야, 유땅병살이 됩니다. 또 한 점을 줬지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이병근 유격수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3루 주자가 방심하는 틈을 타 3루에 송구하여 태그아웃 시키는 송재성 투수입니다. 와인드업이었다고 보기는 정상학 선수. 다시 볼까요? 아, 풀고 있었네요.
스트레이트! 잘 맞은 타구? 이걸 잡아냅니다. 낮고 빠른 타구를 다이빙 캐치하여 잡아내는 김경민 자익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타석엔 천타석 중안을 기록한 주성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그리고 이루상부 아 세이브 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아 볼을 놓치고 매우 아쉬워하는 가규형 유격수입니다. 6번 박기남 선수의 타석 히트 넘어가나요? 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담장을 맞추는 중거리 루타로 2타점을 올리는 박기남 선수입니다. 7번 신희석 선수의 타석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좋은 코스에 떨어지는 좌완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부천팀입니다. 킹컷 잡아당긴 볼 좌풀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부천의 투수가 특이하게 던지는 강보숙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7번 장준호 선수의 타석 아웃을 툭 갖다 댔는데 애매한 코스 이걸 잡아냅니다. 끝까지 쫓아가 플라이 처리하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1, 2루간을 가르는 우완이 됩니다. 아 볼을 빠뜨려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9번 박명서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낮은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매우 아쉬워하는 박명서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 이격수가 어렵게 포구하여 일루 송구 아 오프 더 베이스로 발이 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챌린지를 요청하는데 아웃으로 번복됩니다. 아 아웃이 맞네요.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아웃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3루 글러브에 맞았지만 볼이 빠져 좌완이 되고 타석엔 투삼 프로 선출 이주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낮은 패스트볼을 걷어 올려 우중 트럼프를 만드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아 선수를 마구패버리는 여성 팀원입니다. 살짝 상기된 남현욱 투수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삼루수가 잡아 일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아웃을 툭 갖다 댔는데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인코스를 잡아당겼는데 1당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아 창피하게 왜 또 오세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4회 말 백현종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옵니다. 잡아당긴 볼 깔끔한 우완으로 1루에 진루하는 백현종 선수 그리고 프로나풀 최승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잡히나요? 아 쉽지 않은 볼이지만 볼을 놓쳐 투자 1루로 가되고 타석엔 나풀 정상학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기가 막힌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떨어지는 커브에 배트가 돌아가고 맙니다. 아 넘어지면서 볼넷을 주고 주자 만루의 위기에 선출 김경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을 밀었는데
우익수가 잡아 홈송구. 언더베이스로 봄에 들어오며 6대7 가시역전을 만드는 티그리스 팀입니다. 7번 장규로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컵볼에 깜짝 놀랍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많이 휘는 커브볼에 삼진을 당하고 아쉬워하는 장준호 선수입니다. 한상준 선수로 투수를 교체한 티그리스. 이병근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빨랫줄 같은 교환을 만드는 이병근 선수입니다. 빗겨 맞은 볼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 볼에 삼진을 당하고 매우 아쉬워하는 진희석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커브볼을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전지현 같은 거북볼로 삼진을 잡으며 이닝을 마무리하는 한상준 투수입니다. 그렇지.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9번 박명서 선수의 타석입니다. 기스펀트. 라인을 타고 가는데 아 라인을 벗어나 파울이 되고 아쉬워하는 박명서 선수. 커브볼을 받아쳤는데 좌풀로 원아웃입니다. 하지만 연속 볼넷을 주고 타자까지 맞추고 맙니다.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나풀 정상학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인코스 변화구를 감각적으로 받아쳤는데 잡히나요? 아 놓치고 맙니다.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다시 볼넷을 주자 투수를 강태훈 선수로 교체합니다. 아 엉덩이를 맞춰 힙바이 피치볼로 또다시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아 1루수에 굴절된 볼이 2루수도 놓치며 외야로 멀리 가고 맙니다. 그 사이 3명의 주야를 모두 불러들이며 갑자기 점수가 크게 벌어지고 맙니다. 고개 숙인 남자 유성우 선수. 잡아당긴 볼. 1, 2루간을 가는 우원으로 1루에 진루하는 안준석 선수. 다음 타자를 또 볼넷으로 내보내고 과두영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각큰 커브볼에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꽉찬 볼에 삼진을 당하고 아쉬워하는 과두영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 볼을 받아쳤는데 깊숙한 곳에 떨어지는 우완이 되고 3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가비영 선수입니다. 아 이번 회에만 2개의 힙바이 피치볼로 출루하는 최승환 선수. 높은 볼을 잡아당겼는데 좌풀로 3아웃 되며 길고 길었던 5회말이 마무리됩니다. 부천의 마지막 이닝에 김태근 선수가 선투타자로 나옵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펜스 앞에 떨어지는 깊숙한 자중 1타로 출루하는 김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홈런을 기록한 이주영 선수의 타석. 아우트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3루가 잡아 1루 송구. 부정확한 송구지만 태그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3루로 송구하는데 아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터만 남긴 채 한태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깊숙한 타구를 잘 포구하여 1루 송구. 원바운드 볼을 기가 막히게 포구하며 3아웃 되며 2021 사야명문클럽 챔피언 11라운드 수도권 초대 우승은 IC 티그리스가 차지합니다. 파리 챌린저스 구장에서 우리 대표님이 또
앞에 계신 그 티그리스 나진한 감독님께서 그 합창하라고 2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이 태우수 타자상은 이병근 선수님. 최우수 투수상은 한상준님. 벤저스 감독님이 그 격려하신 거는 남현욱 투수님. 타자 격려상은 오늘 홈런을 치신 이주영 선수님. 타자 캐리니스 부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MVP는 여기 상금 10만원이랑 또 여기 재활센터 5회 상품권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회 MVP는 박규두! 클러치 백인데 딴 데서 받은 거예요. 뒤로 이쪽 부천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이기쁜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준우성 부천 피처스 베이스볼 클럽입니다. 자, 우성 아이시 티그리스. 사요 역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일단 선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이었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된 응징력으로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대회를 참여해 봤는데 이번 명문 클럽 챔피언십 정말 애쓰시고 좋은 대회 이끄시려고 우리 그 야자 코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했어요. 올바른 자세의 운동센터 팀이 예선 탈락했어요. 아, 네네네. 아, 진짜 저희 준비 많이 했는데 저희 그때 일정들이 다른 일정을 겹쳐서 주축 선수들이 몇 명 못 나가긴 했는데. 아, 뭐 다 나머지 9개 팀도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아, 네. 어려운 여건 속에 사실은 이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에서 저희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 이 대회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뜻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신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야구 쪽에서는 정릉 선수촌이 가장 유명한 이런 주관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관사에서 저희 역시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그렇게 망설임 없이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보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리지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들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센터에서 배우는 운동은 어디서 보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원초적으로 가깝게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티를 훼손하지 않는 교육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거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에이전시 그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 다 와서 또 훈련한다고 하는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형 에이전시랑 계약한 건 맞고요. 야달 코치님 이제 재활 프로그램 지나고 거기 맞춰서 선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수염이 상당히 텁텁하신데요. 아, 네, 네, 죄송.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사실 계속 쓰고 있어서 네. 수염을 안 밀고 아침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네. 그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후원해주실 거죠? 네, 저희 다음 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출 대회도 만들어달라는 댓글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전화가 와가지고 왜 비선출 대회는 없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후원해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런 대회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속하신 거예요? 네. 꼭이요? 네, 꼭이요. 약속했습니다. 네. 아,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